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갓뷰티의 새로운 프로젝트 컬러 터치업입니다. 서윤 씨 영어 발음 뭐죠? 컬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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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좀 찍어주세요. 컬러 터치업이란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와 색조를 토대로 적용한 컬러를 체크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로 한 분을 초대해서 네,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은찡입니다. 일본에 살고 있고요. 도쿄에서 패션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. 아니? 은찡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. 제가 되게 건강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요. 평소 스타일은 그냥 보통 이런 거 입고 다녀요. 어깨 부심 있는 옷 이런 거. 이거 식탁만 해요. 보통 감추려고 하잖아요. 감추려고 하잖아요. 뭐 즐겨 사용하시는 제품들의 컬러가 있다면 하지 않고 매트한 핑크 계열 컬러 좋아해요. 그런데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?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요?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? 오늘 팥죽 같은 기분이죠. 이제 지금부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찡님은 어두운 톤에 노란색이 많이 섞인 가을 톤들이 어울리지 않으셨어요. 베이지로 뽑은 거는요? 이런 느낌. 이 핑크색은 색상이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튀어요.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베이지로 뽑은 거고 이거는 핑크인데 조금 톤 다운된 여름 뮤트 컬러. 가을 컬러인데 쓸 수 있는 노랗지 않은, 너무 노랗지 않은 가을 컬러. 그리고 이거는 겨울의 레드 컬러.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서 베이직으로 뽑아드렸고요. 오! 잘 어울린다. 네. 은찡님 같은 경우에는 컬러 스펙트럼하고 톤의 스펙트럼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좁은 편이기는 해요. 전체적으로 여름 컬러가 엄청 잘 어울린다, 봄 컬러가 엄청 잘 어울린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봄이든 여름이든 핑크 계열이면 다 쓰실 수 있고 톤으로 따지면 YTC 톤이나 페일톤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는 타입이에요. 봄의 옐로우보다는 여름의 옐로우가 훨씬 더 예쁘셨고 핑크 같은 경우에도 살짝 노래해지는 베이비핑크 정도만 잘 어울리시는 편이었고요. 화이트와 아이보리를 비교해 볼 땐 당연히 화이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리셨고요. 그래서 총 종합해 보면 여름에 해당하는 쿨톤 피부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봄의 톤들까지 허용이 가능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퍼스널 컬러에 맞춘 옷을 입고요.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어울리는 톤으로 바꾸고 지금 나왔습니다.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? 아까보다 한층 더 화사해지지 않았나요?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? 네. 좀 화사해졌죠? 사무실에 있는 옷들이 스타일이 다양하진 않아서요. 일단은 그나마 괜찮은 거를 좀 골라서 이렇게 이제 입었는데요. 가볍게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여기서 아니면 클로징 멘트를 먼저 하고 갈까요? 진짜 하얘졌어요. 네, 진짜 하얘졌어요. 밑에 조명 달아줬어요. 화이트 한 것 같아. 얼굴 되게 화. 이렇게 오늘 컬러 터치업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해보신 결과 어떤가요? 제 얼굴이 지금 거울을 보면 굉장히 환해 보여요. 반사판을 튼 것처럼 메이크업이랑 옷이랑 저한테 맞는 컬러를 찾아서 조합을 했더니 얼굴 너무 환해진 것 같아요.
저는 워스트 컬러로 판단된 그 네. 컬러는 안 입는 게 좋은가요? 얼굴과는 좀 떨어진 쪽으로 매치하시거나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아요. 예를 들면 뭐 화이트가 잘 어울리셨잖아요. 그럼 화이트 셔츠를 입고 뭐 겉에 가디건을 약간 뭐 베이지 컬러로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중화를 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?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